사과하고 싶었거든요. 사과요? 무슨 일이 있었던 계절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땐 내가 무례했어요. 상처받았다면 미안해요. 근데요, 나 왜 이 사과가 꼭 작별 인사 같죠? 맞구나. 이제 뭐 문자도 하지 말아라 그런 거구나. 아니 왜요? 어? 어차피 답장도 안 하잖아요. 내가 그렇게 별로예요? 네, 별로예요. 선배 내 취향 아니에요. 에이, 그럴 리가. 뭔지 모르겠지만 뭐 때문에 이러는지는 정말 모르겠지만 다 해요. 뭘 하고 싶든 다 하라고. 대신에 나랑 연애도 해요. 내가 행복하게 해줄게요. 그런 순간들 말이야. 누군가를 좋아하고 좋아해도 되는 그런 순간들이 삶인 거면 내가 살아있던 날들은 과연 며칠이나 될까, 연진아. 자, 왜 웃어요? 방금 행복했나 보죠.